안녕하세요, 김규영입니다. 후지필름 미러리스 사진 초급반 6강 화이트 밸런스와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X시리즈의 특징은 바로 사진 필름 색감을 그대로 재현한 필름 시뮬레이션 기능입니다. 저도 이 기능이 마음에 들어 X시리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과 필름 그레인, 컬러 크롬 효과는 후지필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후지필름만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X시리즈의 색표현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빛 아래에서 촬영합니다. 야외에서 촬영할 때만 하더라도 맑은 날과 흐린 날, 해가 질 때 모두 빛의 색이 달라집니다. 실내는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형광등은 푸르스름한 녹색을 띠고 백열등은 노란 빛을 띱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빛에서 촬영해도 사진을 정확한 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이트 밸런스로, 다양한 빛 아래에서도 흰색을 제대로 흰색으로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후지필름은 오랫동안 사진의 핵심인 필름을 만든 회사답게 화이트 밸런스를 정말 자연스럽게 표현합니다. 카메라를 믿고 오토로서도 문제없이 촬영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화이트 밸런스를 잘 활용하면 더욱 원하는 색감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메뉴 이미지 품질 설정 화이트 밸런스 항목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크게 오토와 프리셋, 커스텀, 색온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오토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이 중에서 오토 화이트 우선은 백열등 아래에서 노란 분위기를 남기지 않고 흰색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오토 분위기 우선은 백열등 아래에서 특유의 따스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자동으로 색깔을 조절해 줍니다. 프리셋은 촬영 상황에 맞춰서 후지필름이 미리 조절해 둔 모드입니다. 일광은 일반적인 맑은 날 촬영할 때 선택하는데요.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마치 예전에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과 같은 아날로그 느낌을 내고 싶다면 화이트 밸런스에서 의도적으로 일광만을 선택해서 형광등의 푸르스름한 느낌이나 백열등의 따스한 분위기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흐린 날, 형광등, 전구, 수중 촬영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은 직접 흰색 물체를 촬영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A4 용지처럼 확실한 흰색 물건을 카메라 앞에 두고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선택하면 마치 포커스 포인트와 같은 초록색 상자가 뜨는데요. 이 안에 흰색 물체를 두고 촬영하면 주변 빛에 맞춰 카메라의 색상이 정해집니다. 색온도란 빛의 색을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색온도가 높으면 빛은 푸른색을 띠고 색온도가 낮으면 빛은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에서 색온도 항목은 직접 색온도를 입력해서 정확한 색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는 색온도를 조금씩 낮추며 흰색을 찾아가고 푸른 조명 아래에서는 색온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흰색을 찾아가면 좋습니다. 후지필름 카메라는 화이트 밸런스 선택 화면에서 OK 버튼을 누르면 화이트 밸런스 색상을 컬러 차트에서 조금씩 조절이 가능합니다. 특정 색상을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진에 의도적으로 색상을 넣어서 특정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을 때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X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증가해서 이제는 무려 18가지 종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은 퀵 메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카메라의 Q 버튼을 누르고 필름 시뮬레이션 항목에서 후면 커맨드 다이얼을 돌려서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메뉴 이미지 품질 설정 필름 시뮬레이션 항목에서는 필름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화면이 바뀌는 것을 보며 선택할 수 있어 좀 더 용이합니다. 모든 필름 시뮬레이션을 따로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필름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뮬레이션은 클래식 크롬입니다. 클래식 크롬은 채도가 낮고 섀도우가 강해서 다큐멘터리 느낌의 사진 촬영에 아주 적합한 필름 시뮬레이션 모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사진을 이 클래식 크롬으로 찍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보정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필름 시뮬레이션의 느낌을 내고 싶다, 그렇다면 이 클래식 크롬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식 네거티브는 클래식 크롬보다 조금 더 아날로그의 느낌을 냅니다. 필름으로서도 큰 사랑을 받았던 슈페리아 필름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필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채도가 낮으면서 대비가 높아 색이 깊고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느낌을 재현하고 싶다면 이 클래식 네거티브를 특히 추천드립니다. 델비아는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느낌이 강합니다. 다양한 색들이 함께 모여있는 풍경이나 소품을 찍으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클래식 크롬이나 이터나 등의 시뮬레이션보다 더 강한 색을 표현하고 싶다면 델비아가 정말 딱입니다. 이터나는 영상용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진에 사용해도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련하고 먹먹한 느낌을 낼 때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풍경을 찍을 때 자주 사용합니다. 새벽이나 저녁 등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하면 묘한 느낌이 나서 아주 좋습니다. 프로 네거티브 스탠다드는 인물 사진에 잘 어울리는 모드입니다. 모델을 촬영할 때나 주변 사람들을 촬영할 때 피부톤을 투명하게 촬영하고 싶은 경우 이 모드를 사용합니다. 아크로스는 보통의 흑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섬세한 질감으로 유명한 아크로스 흑백 필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레인 효과를 추가하면 고감도 흑백 필름 텍스처 느낌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겁고 중후한 흑백이 있다면 아크로스는 부드럽게 흐르는 흑백입니다. 세련미 있는 흑백을 원할 때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이외에도 후지 필름 카메라에는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프로비아는 기준이 되는 컬러입니다. 보기에 편안한 채도와 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티아는 인물 촬영에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피부톤 표현에 집중해서 밝고 생생한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이터나 블리치, 바이테스는 의도적으로 채도와 대비를 낮춰서 영상 촬영에 적합하게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모노크롬과 세피아 모드는 명암을 강조한 사진을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양한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다 보니 같은 장면에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적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이럴 때는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메뉴, 촬영 설정, 드라이브 설정, 브라켓팅 설정에서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을 선택합니다. 필름 시뮬레이션 브라켓팅에서는 필름 종류 3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드를 설정한 이후에 셔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각기 다른 필름 시뮬레이션 적용된 사진 3장을 촬영합니다. 설정 후에 카메라의 드라이브 모드를 브라켓팅으로 전환하여 촬영하면 필름 브라켓팅 모드가 작동합니다. 필름 시뮬레이션의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레인 효과와 컬러 크롬 효과입니다. 그레인은 아날로그 필름의 입자감을 연출하는 기능입니다. 불규칙한 입자감이 사진에 더해지면 날카롭고 선명한 느낌은 다소 줄어들지만 사진이 좀 더 따스하고 정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레인 효과는 오프, 약, 강 이 세 가지 강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카메라 모델에 따라 그레인의 크기를 크게 또는 작게 두 가지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크롬은 붉은색, 노란색, 녹색 등을 좀 더 진하게 표현하는 모드입니다. 이 색깔을 진하게 담으면 사진이 좀 더 아날로그적인 분위기가 감돌게 됩니다. 단순히 해당 색상의 채도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필름 특유의 묵직한 색감으로 연출되는 것이 이 컬러 크롬의 매력입니다. 나무나 꽃처럼 자연이 함께 나오는 사진에서 컬러 크롬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컬러크롬 FX 블루는 컬러크롬에서 제외되었던 파랑색 영역을 진하게 해주지만 컬러크롬과 함께 사용할 경우 모든 색상이 강하게 표현되면서 전체 채도가 높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컬러크롬 FX 블루를 맑은 하늘에서 사용하면 훨씬 푸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후지필름 미러리스 사진 초급편 6강 화이트 밸런스와 필름 시뮬레이션을 알아봤습니다. 후지필름 X 시리즈를 선택하는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는 카메라가 빛을 인식하는 방법, 즉 측광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